안녕하세요. 예술창구 원숙이입니다. 오늘은 예술창구에서 미술학 박사이시면서 한국 화가이신 김충식 교수님의 초대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경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한국화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충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충북 영동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네. 제가 실은 여기 요 옆에 보은군. 네. 예, 보은군이 고향이고요. 충북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저는 기뻐요. 네. 아, 그러면 충북 영동하고도 이렇게 바로 옆에죠.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어디신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요. 아. 네, 살기는 경기도 네. 광주시에 삽니다. 아, 네. 우리가 한국화라 하면은 기본에 그 클래식 같은 그런 20개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 그런 클래식된 그런 한국화가 아닌 좀 모던한 그런 느낌이 느끼는데 제 느낌이 아, 네, 네. 실은 제가 20 한국화라는 사람이고요. 네. 설경을 주로 위주해요. 이건 한국화에서 조형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백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경을 통해서 여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 이런 작품들이 바로 지금 선보이는 작품들입니다. 그럼 주로 다루는 소재가 있나요, 교수님? 주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스케치를 해서 실경산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 주장, 여백을 살리는 설경을 소재로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집어내는데 그 소재로 눈을 사용하죠. 그러면 교수님의 작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재거리 중에 책과 나비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제가 설경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마치 설경 속에 그 꽃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눈 속에 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눈 속에 있는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꺼져버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낸 빈 책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여백,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작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담아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꺼집어낸 것들이 바로 제 마음을 꺼집어낸 것. 그러다 보면 그 숨은 그림 같은 그 한국화 속에도 약간의 엣지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은 듯한 나를 넣은 거죠. 아, 네. 우리 한국화에서는 되게 여백을 조형언어로 하는데 특히 그 여백을 이 부분은 안 그린 거예요. 화선지를 그대로 둔 것. 그래서 다른 바깥이 그려져서 이것이 그림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 주제예요. 무의사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안 그려진 곳이 바로 여백인데 이 속에 있는 건 무한히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들은 정자나 소나무를 스케치해서 그렸지만
실제 있는 풍경은 아니고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방도리의 몽유도원 거예요. 아, 방도리의? 네, 예, 예, 몽유도원. 아. 꿈속에 있는 풍경이죠. 아. 예, 그래서 되게 이 눈, 이렇게 여백으로 눈을 그렸더니 설경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설경이 소재가 된 것인데 눈 속에는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죠.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멀리 보이는 이 무릉도원이 보이죠. 아, 네네. 네. 그래서 겨울 풍경이지만은 겨울을 그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합쳐진 걸 1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다 쪼개서 나눠보면 시간으로 나뉘어지고 계절로 나뉘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하나, 쪽 태극사상 하나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을 나누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뉘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원래는 하나이거든요. 우주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겨울에 꽃이 피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두 계절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려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림은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한한 그런 표현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설경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 속에는 사계절이 다 합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비도 날릴 수 있고 그렇죠. 그 속에 아직 피지 않은 꽃도 끄집어낼 수 있고 우리 마음 속에도 즐거움, 기쁨, 뭐 또 슬픔 이런 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거든요. 네. 그걸 쪼개서 보면 기쁨이고 쪼개서 보면 슬픔이지만 실은 그런 것이 모두 하나인 것처럼 이런 풍경을 제가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 영농은 문화예술을 즐기고 또 문화예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그 그림에서 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감쌀 수 있는 정신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힐링으로 또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그림을 보면 아마 평화로운 느낌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느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건 지금 눈 풍경은 실제로 번짐을 이용한 거예요. 번짐이라는 것은 화선지에서 물이 번져가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건 부드러움이고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것을 감싸고 포근하게 또 이런 축복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드러움 또 포근함 이런 것을 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동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드러움으로 모든 것을 감쌀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하고 이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그림이죠. 네, 코로나로 해서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김충식 교수님의 이렇게 마음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 힐링이 되는 우리 김충식 초대 개인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사랑과 관심으로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